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오늘은 제가 친구 생파 이슈로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나갈 준비하는 김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준비할 시간이 꽤 많이 남았기도 하고 어제 택배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택배 뜯고 정리를 했는데 신상품이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신상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들로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스킨케어부터 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겟레디 찍는 날에는 조금 수다도 떨면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막상 카메라를 켜면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 최애 수분크림이에요. 이니스프리 그린티시드 히알루론산 크림. 제가 웬만한 수분크림은 이제 좀 바르면 빨리 건조해지고 좀 만족감이 덜 드는 수분크림이 많아가지고 요즘 계속 영양감 있는 좀 묵직한 크림들을 많이 썼는데 이건 되게 가벼운데도 수분 보습도 엄청 오래가고 유수분 비율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좋은데 요게 딱 보습감이 빨리 날아가지 않게 촉촉함이 오래 남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부 상태도 완전 최상. 어제 갑자기 여기 피부 안에서 뭐가 터진 건지 점처럼 뿅 하고 뭐가 생겼어요. 이거 말고는 피부 상태가 아주 좋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딱 적당하다. 그럼 이제 선크림도 얼굴에 발라볼게요. 또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피부가 진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타고나봤자 관리를 진짜 개똥같이 해주면 개똥 피부가 돼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선크림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10대 때부터 선크림은 매일매일 저 집착녀 수준으로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비교적 좀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20살 넘어가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이거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 사용하면서 말해볼게요. 제가 원래 예전부터 외모에 뭔가 막 집착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맨날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 계속 비비고 난리를 쳤어요. 약간 경락하는 느낌? 막 비비고 난리를 쳤더니 여기 얼굴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처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컴플렉스가 얼굴 양옆이 좀 다른 거?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 정면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가지고 블링이들은 잘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예 오른쪽에서 영상을 찍어버리거나 사진이 찍히면 약간 느낌 좀 다르다 이런 반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인데 이거를 저는 그래도 극복해보고자 왼쪽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애써서 막 여기 얼굴 안 보여주고 이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커버력이 막 엄청 높은 쿠션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톤 보정이랑 모공 요철 커버 해줘서 자연스럽게 예쁜 피부 표현이에요. 딱 사람들이 좋아하는 쿠션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멜리 프리핏 인앤아웃 비스크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 커버도 살짝 더 해주면서 얼굴에 하이라이팅도 더 해줄게요. 제가 얼굴에 기미랑 주근깨 같은 게좀 있는데 전 이런 거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좀더 커버가 필요해요. 저는 꼭 여기에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밝혀줘요. 이게 진짜 꽤큰 차이가 있거든요. 땅콩형 분들. 이제 바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저번에 이 헬로키티 에디션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귀여워서. 이번에 이렇게 또 마이멜로디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핑크핑크하게 귀엽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마멜보다는 키티파여가지고 요거는 넣어두고 키티를 쓰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콜라보나 굿즈 뭐 만들어도 사고 싶은 생각이 딱히 안 들거든요. 제가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키티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사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해요. 이제 롬앤 베로댄 컨투어로 얼굴 윤곽을 잡아볼게요. 제가 항상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여드릴 때뭐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여기에 음영을 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블링이들이 귀딱지가 될것 같아요. 발라봤자 아주 조금의 포인트라서 요즘은 거의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설명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드릴 거지만 너무 많이 설명드린 거는 좀 생략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요즘에 소소한 고민이라면 고민거리랄까. 이제 얼굴 외곽도 가장자리부터 앞으로 컬러를 가져오고
제가 요 붓은 제주도 다이소 가가지고 급하게 샀던 건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은근히 뭐가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이소 메이크업도 하려고 다이소에서 예전에 많이 화장품도 사뒀는데 아직까지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찍고 싶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찍어서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섀도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7호 로즈 밀크티를 사용해줄게요. 데이지크에서 이번에 되게 예쁜 로즈 피클로즈 제품들을 너무 많이 출시했더라고요. 먼저 이두 컬러를 섞어서 눈 위아래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데이지크가 정말 제 취향으로 컬러를 항상 예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데이지크 신상 나올 때마다 영상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가운데 컬러로 눈두덩이에 사용해줄게요. 제가 오늘은 겟레디다 보니까 약속 시간 안에 메이크업을 끝내야 하는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끝으로 갈수록 잡다한 말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사실 혼자 준비할 때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샥샥샥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티크 15호 로즈 밀크티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것도 로즈톤 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흰기가 섞인 뽀용한 컬러부터 중채도 로즈 컬러까지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한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여기 컬러로 눈 언더에 깔아줄게요. 제가 올렸던 겨울 쿨톤 메이크업 영상에 부드러운 로즈톤으로 메이크업 해달라는 블링이가 또 계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나랑 딱 통했네 하고 원래는 오늘도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댓글 보고 찍어야겠다 하고 찍은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그 댓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진짜. 갑자기 으쌰으쌰 하게 되고 하자 하자 이렇게 마음이 먹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두 컬러를 섞어서 눈 앞머리부터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끝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만간 진짜 20만 기념 구독자 이벤트 겸 Q&A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메이크업 하면서 Q&A로 응답하는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스타로 전날에 무물로 질문을 받을 거지만 유튜브 댓글로도 한번 저한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정말 마음껏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다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영상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끝이랑 삼각존 쪽에 한번더 트임 라인을 그려줄게요. 눈 앞에도. 이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이눈 밑에서부터 내려오게 블러셔를 깔아주고 광대랑도 살짝 이렇게 연결. 아이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컬러도 사용해서 애교살 밑에 여기 부분부터 좀더 좁은 영역으로 칠해줄게요. 요즘 가을이 되니까 더 이런 소프트한 로즈 컬러가 엄청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쵸? 저도 요즘에 로즈 컬러에 정말 푹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컬러로 애교살 밑에 그림자 음영도 넣어줄게요. 이 컬러만 하니까 너무 약해서 이두 개를 섞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중안부 작아진 애기가 됐어요. 여기 자글자글한 글리터로 눈두덩이에 조금만. 오늘은 너무 화려하면은 살짝 힙한 감성이 안 살아서 조금만 사용해주고 살짝 큐트 힙이거든요, 컨셉.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쉬머리한 펄 섀도우로 애교살 볼륨감을 살려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팅 포인트를 살려줄게요. 오늘 왠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살짝 핑크빔이라 또 괜찮네요. 로즈빔인가, 로즈빔? 예쁜데요? 그리고 쓰레쉬 아이브로우 소프트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원래 눈썹 두께감이 은근 좀 있는데 많이 다듬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탈색도 하고 와가지고 눈썹이 더 엄청 얇아 보여요. 근데 제가 눈썹이 조금 연하고 얇은 편의 눈썹이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 뭔지 모를 남상이 제 얼굴에 느껴졌거든요, 스스로. 머리카락이랑 눈썹 다 진해가지고. 그것도 그것대로 취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취향이 바뀐 건지 그런 느낌이 이제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얼굴에는. 뭐든지 메이크업도 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만 아니면 예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메이블린 하이퍼쉐프 아이라이너 스모키 애쉬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썹 속부터 채워주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한 톤을 사용해줘서 아이라인도 소프트한 컬러를 사용해주는 게더 조화롭게 어울릴 거예요. 오늘 아이라인은 약간 가로로. 너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샥 빼주는 느낌.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그리고 깜빡 가닥 속눈썹 10mm 블랙 컬러를 붙여줄게요.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으려고 글루타치온만 먹고 촬영 준비를 했더니 지금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따 7시까지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에뛰드 마스카라로 속눈썹 위에 쓸어줘서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속눈썹은 너무 잘 붙였는데 제 원래 속눈썹이 중구난방으로 뻗쳐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원래 속눈썹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정말. 언더도 같이 쓸어서 마찬가지로 집게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입술 바르기 전에 이렇게 쿠션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데이지크 쥬시 듀이 틴트 26 로즈 블랙 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컼러인데 모브빛이랑 자주빛이 살짝 들어간 로즈 컬러예요. 네, 이게 착색이 있는 틴트라서 일단 이렇게 입술 안쪽에 입술 착색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퓨 리벤츠크 글로이 젤리팟 로즈 글레이즈 컬러를 한번더 얹어줄 건데요. 제가 이것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번에 퓨 신상. 이전에는 포슬포슬한 매트 질감이었다면 이번에는 글로우한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꾹꾹 누르면 정말 푸딩 만지는 것처럼 약간 텐션감 있게 촉촉한 크리미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입술 중앙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퍼트려줘요. 오버립으로. 너무 예쁘죠? 입술 산쪽이랑 입술 가운데 한번더 얹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진짜 미쳤다, 그쵸? 이건 입술 확대 컷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헤어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머리는 깻잎머리 스타일로 오늘 생머리에 반묶음 느낌으로 가보려고요. 정수리를 좀 빼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묶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삐져나온 게 마음에 안 들면 몇 가닥만 이렇게 뒤로 넘겨서 고무줄 살짝 들어가지고 넣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여기 더듬이. 더듬이도 좀 빼줘야 돼요. 얼굴 여백 가리기. 생립 쪽에 제가 핀을 꽂아줄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안 사용한 시티브리즈 헤어핀 세트예요. 여기서 별 모양. 뷰티 힙 화이트 케이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하나만 꽂으면 심심하니까 두 개.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로 가닥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좀 가닥이 좀 정리되게. 여기 쪽도. 얼마 전에 구매한 프레첼 모양 귀걸인데 너무 귀엽죠? 귀걸이는 불가리 거 착용해줄고요. 그리고 옷은 이렇게 트임이 살짝 들어가 있고 양옆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 디자인이에요. 요 셔츠를 입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치마는 요거. 자라야 작년에 구매했던 가죽 치마. 요 회색 양말을 신어줄게요. 이번에 페인오어플레쥬에서 새로 산 벨트. 요거를 해줄게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벨트를 꼭 해줘야 되기도 하고 힙한 무드를 좀 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고요. 저는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